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레나, 맥도날드, 플러그 파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TM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오늘의 ETF 종목을 각각 5개와 3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FOMC 결과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58% 상승했고 S&P 500이 0.29%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필수 소비재가 1.4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산업재가 1.12%, 에너지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1.6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헬스케어가 0.41%, 부동산이 0.16% 각각 하락했습니다. 님스탁의 경우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4.15% 상승했고요. 코스가 2.77%, 블랙베리가 1.22%, 게임스탑이 0.79% 상승했고 로켓컴퍼니는 2%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로 13.8%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업체인 제네럴 모터스,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주택건설 업체인 DR 호튼, 화학 업체인 다우,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 호텔 및 리조트 전문 리츠인 호스트 호텔스 앤 리조트,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훌트그룹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산업재에 속한 업체들의 상승률이 높은 하루였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가 16.71%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제약 업체인 FB,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 쓰레기 처리 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할인 자파 업체인 달러 제네럴, 미디어 업체인 박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0.65%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8%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42% 상승했고 알파벳은 0.08%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69%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3.68%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시티가 동사의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 웨어러블 출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베어드가 동사의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현 주가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4,000를 유지했고요. 중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5,000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알파벳은 블로그를 통해서 개발사 연매출이 100만 달러까지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쟁사인 애플이 시행한 것과 유사한 움직임인데요. 앱스토어 수수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30%에서 15%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는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도 이날은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테슬라는 글로벌 이코티스가 동사의 배터리 기술이 폭스바겐의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했고 이에 목표 주가 $1,000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GLJ는 폭스바겐이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에서는 지난주 발생한 동사 차량의 화물차 충돌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토파일럿 기능을 포함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미시건에서 모델 Y와 경찰차 간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역시 오토파일럿 운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또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들 빅6의 장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0.06%, 마이크로소프트가 0.16% 하락 중이고요. 아마존닷컴은 0.14% 상승 중입니다. 알파벳은 0.06%, 페이스북도 0.06%, 그리고 테슬라는 0.4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주택건설업체인 레나는 오늘 13.8%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EN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2% 증가했고 EPS는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택 인도 건수가 19% 증가했고 신규 주문 건수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금리 기조와 함께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신규주택 허가 건수 그리고 착공 건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파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레나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디아로튼이 4.48% 상승했고요. 풀트그룹도 3.8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5.97% 상승했고요.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렌즈 엔드도 9.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레나는 장마감 후에도 0.64%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는 16.71%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RG이고요. 지난달 허리케인 유리의 영향으로 텍사스 지역이 전력난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른 손실과 복구 작업 비용 등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동종업체인 AES도 오늘 3.73% 하락했고 넥스테라 에너지 역시 3.21% 하락했습니다. NRG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1.02% 반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햄버거 레스토랑 업체인 맥도날드가 오늘 1.93%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MCD이고요. 도이치뱅크가 동사의 시장 점유율 추가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는 $244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이퍼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허쉬도 0.7% 상승했고요. 코웬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3.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장마감 후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입니다. 플러그파워가 오늘 7.85%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PLUG이고요. 2018-2019 2개년에 대한 재무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이를 수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전시장에서 무려 18%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로스캐피탈이 이러한 급격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주가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퓨얼셀 에너지가 오늘 1.78%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노바 에너지가 오늘 4.27%, 태양열 관련된 에너지 업종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노바가 4.27% 하락했고, 썬파워가 2.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가 오늘 4.23% 하락했습니다. 영국에서 동사와 계약 중인 드라이버들을 직원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규 직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휴가비와 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비용 우려로 주가가 4%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웨드부시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동종업체인 리프트는 1.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버는 장마감 후에는 0.3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EWZ이고요. 2.89%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56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 3대 철광석 회사인 발레이고요. 장마감 후에는 0.1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눈에 띄는 ETF는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로 5.64%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11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인 캐네언이고요. 7.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장마감 후에도 0.3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S&P 메탈 앤 마이닝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ME이고요. 2.71%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4개 금속 및 채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18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의 철강 업체인 카펜터 테크놀로지로 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XME의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